요거 한번 가봅시다. 운전면허 시험. 드라이버즈 라이센스 23169가 적혀있는 것이 보이는구만. 굉장히 그림을 못 그리셨군요. 시작하기. 일본어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시작하기였네요. 굉장히 킹받는데 시작부터. 짠. 감점 요소들. 뭐야 많아? 뭐지 이거? 차선 변경할 때 깜빡이 안 넣음. 차선 변경을 위험하게 함. 마이너스 7점? 사력주행? 엔진과 바퀴 사이 동력이 차단된 상태, 기어가 N인 상태에서 관성만을 이용해 앞으로 가는 걸 타력주행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하면 3초마다 5점씩 감점? 아, 예, 너무 어려운데? 뭐가 이렇게 많죠? 속도가 0일 때 브레이크를 조금씩 눌러줘야 됩니다. 아, 정지 때 미제동. 아, 운전 면허증도 없는 사람한테 이런 거 시킨다고 지금? 좌클릭이 왼쪽 방향 지시등. 아, 이게 방향 지시등이야? 아, 방향 지시등이고요. 다이아몬드 삽이. 화살이 좌클릭, 브레이크, 우클릭, 악셀이야? 얘가 기어 바꾸기야? 야, 뭐야 저거! 야, 신호 바뀌어! 신호가 바뀌는데? 야, 진짜 쉽지 않은데 이거? 자, 일단 자, 기어를 바꾸고 그다음 엑셀을 저 이렇게 눌러주다가. 아, 뭐야, 나 지금 좌회전 차선으로 들어왔다. 이거 망했다, 이거. 나 좌회전 차선, 아, 몰라. 사고 난다. 좌회전. 아, 실격했어. 감점 요소들 뭐야? 경로 이탈에서 마이너스 100점까지는 알겠는데 벌써 마이너스 48점이 있는데요? 차선 변경할 때 깜빡이 안 넣었다고? 차선을 2초 동안 밟고 있었다고? 차선 위반을 했고? 좌우회전할 때 깜빡이 안 넣었다고? 정지 때 미제동 마이너스 5점 곱하기 21이라는데? 오케이, 나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기어 바꾸고, 자, 슬슬 한번 가봅시다. 신호등 바뀌는 거 봐, 와. 아, 여기서 깜빡이 넣어놔야 돼. 여기서. 자, 가보자. 어? 야, 이거 근데 왜 꺼졌어? 나 저거 자동으로 꺼지네. 와, 이거 못 찾겠어. 몰라, 들어가 볼래. 아! 그래도 이 감점 요소 줄어든 거 보세요. 위에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야, 근데 차선 변경할 때 깜빡이 넣었잖아 나. 야, 이것도 여기 켜줘야 되냐 깜빡이? 어, 자동 바뀌었어. 오케이. 자, 브레이크. 어디로 가라고? 좌회전으로 가라고 했었나? 자, 가볼까. 좌회전이다. 또 너무 빨라! 과속! 피! 으아! 급제동! 나 급제동한 것 같아! 100m 앞에서 유턴이라고? 오케이. 이거 잠깐 깜빡이 켜고 됐어. 아저씨! 왜 도로에 앞에 나와가지고 지금 기다렸다가 가는 건데? 왜 저 지시등 켜고 차가 앞으로... 신호를 어디서 위반했는데? 유턴이었잖아. 유턴 신호등이 있었다고? 아, 그래? 차선 변경? 그렇지. 이거지. 자, 브레이크 밟고, 자, 기어 바꾸고. 야, 이번엔 잘했다, 이거. 야, 이번엔 잘했어. 이거 진짜 운전하는 것 같았어. 나 완전 주행이었어, 방금. 아, 이 사람들 근데 왜 도로에서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나 유턴,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네. 요 불이 들어오면은 가면 되는 거지. 유턴 끼. 자, 속도 줄여. 옆에 사람 있다. 이거 뭐 하는 거죠 이거? 아저씨 빨리 비켜. 여기 지금 차 도로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아저씨. 어? 아, 이거 내리면 바로 실격되네. 감점 요소들. 야, 없어. 빵점이야, 빵점. 나 이거 이대로 주행만 하면 될 것 같아. 감점 차에서 내려가지고 마이너스 100점 실격되긴 했는데 나머지 감점 요소들이 없어요 일단. 아, 뭐야,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 아, 왜 이러는데? 왜 도로에서 이러고 있는데, 도대체가, 어? 자, 가, 아! 이거! 블랙박스에 찍혔어. 저 과실 없습니다. 이거 저 억울합니다. 이거 지가 달려들었어요! 사람이 달려왔다고요! 나 앞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 나 여기 이거 다 녹화되고 있었어요. 여기 블랙박스 있거든요, 저.
야 근데 이렇게 하면은 왠지 백대영 안 나올 것 같은 게 사람이 앞에 있는데 억지로 그 사이로 비집고 출발하려고 했음에 과실이 있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번에는 잘했는데 이번에도 나 감점 요소는 없었는데 뭘 로드킬이야 교통사고 지가 와서 길이 박았다니까. 아 나 근데 왜 나한테 100점을 주는 건데 옆에 시험관 있었을 거 아니야. 자 지금 또 직시 야 그 갑자기 노란불로 바... 아니 그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노란불로 바... 저 타이밍은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딜레마존이야? 현실에서도 있는 옷가라고? 아 그래요? 아우 저 깜빡이! 됐어 됐어 넣었어 넣었어 아무튼 넣음. 아 나 잠깐만 아 좀 기다렸다 갈걸. 아 신호 노란불로 바뀌는 거 봤는데 이미 늦었어. 아 좀 기다릴걸. 깜빡이 넣고 깜빡이 넣고 됐다.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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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어린이 보호구역이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속도가 50일 이상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나 애초에 아까부터 겁내 허접이어가지고 50을 넘은 적이 딱 한 번밖에 없는 것 같네요. 와! 야 이거 잼미 갑자기 차 뒤에서 튀어나오는 거. 아 이거 나 겁내 놀랬어. 차 뒤에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속도를 늦춰라? 난 알고 있지. 나는 미래에서 왔다. 난 알고 있지. 이 녀석. 난 알고 있다고. 어? 난 알고 있다고. 두 명이네 이번에는. 얘들아 조심해서 놀아라. 어? 저 애들 다른 차에도 지금. 야 저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긴장을 늦추지 마.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 우와! 하늘에서 떨어지냐고! 아 이거 이미 앞에 잼미이들 때문에 벌써 사고 났어 여기. 야 저거 이겨낸 거면은 추가 점수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추가 점수감인데? 어? 야 여기 잼미이가 신인데? 면허증의 신 같은 건가? 자 저기 하늘 잼미이가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조심해야 돼! 자! 하늘 잼미이가 의외로 안 나오네? 아 이거 독착선이야? 횡단보도 아니야 이거? 아 나 이거 횡단보도인 줄 알았어. 아 우와 100점! 100점! 한 번도 안 틀림! 100점이다! 아 나 저기 마지막 구간은 횡단보도인 줄 알고 앞에 직진 그 초록불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우와! 아 재밌었다. 야 맵 진짜 너무 잘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마인크래프트 게임 속이라는 그런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 느낌이 나네요. 희한하네.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지? 운전 느낌이 나게 만든 게 희한하네. 와... 야 근데 어떻게 100점이 나왔냐? 나 한 번은 감점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이겨냈다. 재밌었습니다. 아...